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요 책, 미치오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문과 링뜨기, 보그니트 인문과 코바늘 6번 무늬가 링뜨기 무늬예요. 그거 배우면, 저는 링뜨기 요 작품 뜨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고 추천해 드리는 작품인데, 이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책 뭐냐고 많이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요 책이에요. 표지가 요건데 뒤에 보면은 ISBN 요렇게 나와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요 책인데요. 요 책이 머플러 아니어도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강추드리는 책이에요. 저는 소장하기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이렇게 둥근요크 작품도 있고, 그죠? 특이하죠? 투피스. 이게 표지 작품인데 이렇게 투피스 치마까지 아랍무늬 클래식한 느낌의 옷이 많은데, 오, 예쁘다. 이 정도는 떠놓으면 내내 입겠다 하는 디자인들이에요. 블러. 북커버. 귀엽죠? 북커버. 부엉이 스웨터입니다. 코트고요. 얘는 장갑인데, 코바늘이에요. 보통 대바늘 장갑이 많은데, 코바늘 장갑이 조금 더 편물이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형태가 좀더 각이 잡혀 있어요. 예뻐요. 그 다음엔 볼레로스러운 자켓, 스웨터. 요 가방도 되게 시크하죠? 볼드한데 시크하죠? 가방. 이거 저번 기수에서 저희 리네 학생 중에 말라부리고 제일 굵은 양모 느낌의 실 있어요. 말라부리고 로던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스웨터. 시스루입니다. 저는 요런 거 떠가지고 이렇게 자수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굵은 바늘로 얇은 실을 떠서 이렇게 성근 느낌으로 시스루 느낌 만들었어요. 그쵸? 얘도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시크해요. 짜잔! 요 머플러입니다. 여러분, 제가 뜨고 있는 거 많이 한두 번이나 떴고요. 인문과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드려요. 이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거 뜬 거예요? 이 무늬 어떻게 떴어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볼수 없었던 뜨개여가지고, 요거는 원작 실은 하마나카 후가라는 실인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인문과 제가 할 때, 제가 학생일 때 후가라는 실을 구해가지고 이거 블랙으로 떴는데, 저는 좀 보풀도 많이 나고 후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일단 한번 책을 마저 볼게요. 그 다음에 모자. 이것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들고 있으면 내내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양말도 너무 귀엽죠? 반 스타킹인데 이렇게 하트 무늬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처음 보면 와 이런 환성이 좀 나올 정도로 이거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옷이에요. 제가 워낙 점프수트 좋아하거든요. 뽀빠이 바지.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마른 사람이 아니면 진짜 너무 확장돼 보일 거. 저는 뜰 엄두는 못 내겠어요. 제가 하체가 비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뜰 엄두는 못낼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링무늬 머플러, 요거를 제가
인문과 학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첫 번째 후가로 뜬 까만색 작품은 너무 헐어가지고 제가 걔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는 리냐의 클리라는 실로 뜬 거예요. 이 러플러는 실이 폭신폭신한 느낌? 그 느낌을 잘 살리면 예쁜 머플러여가지고 꼬임이 많은 것보다 꼬임이 적은 실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실의 느낌이 담길 수 있게 뜨시면 예뻐요. 그리고 정말 따뜻해요. 이게 막 둘러서 감아서 머플러 하기도 하고 이불처럼 덮어도 좋거든요, 겨울에. 예쁘죠? 이거는 클리로 뜬 건데, 지금 새로 뜨고 있는 애는 홀스트간 CLO라고 하는 실이에요. 이렇게 폭신폭신 생겼거든요. 이렇게 구름같이 이건데, 얘는 얘보다는 좀더 굵은 편이어가지고 폭이 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이 줄어드는데도 지금 클리로 뜬 거보다 폭이 더 커요. 이렇게 얘가 폭이 더 이만큼이나 더 크죠. 엄청 폭신하게 나오고 있어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이 색깔도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엄청 길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감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네 볼째 뜨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한 7볼 뜨면 넉넉할 것 같고, 8볼 뜨면 진짜 엄청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볼 가져와서 뜨고, 지금 목표대로라면 하루에 한볼 쓰는 게 목표인데, 한 볼을 한 2시간 뜨면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 없이 그냥 오늘 잠깐 쉬는 타이밍에 이거 떴다가 놓고 다른 거 하다가 뭐 이렇게 천천히 한 열흘 정도 간격을 두고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이게 링뜨기여가지고요, 이만큼씩 실을 빼낸 다음에 짧은뜨기로 묶어주니까 뜨는 시간에 비해 높이가 확확 올라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관심 있으시면 아까 보여드린 책 구해서 한번 떠보세요. 얘는 진짜 유용하고 막 다들 많이 탐내하는 그런 머플러예요. 아, 이거는 이현이가 클리로 만든 목도리 착용한 모습인데요. 저렇게 막 칭칭 감아서 묶으면 정말 따뜻해요. 이 링을 이렇게 쭉 만드는 게 패턴의 한 단이고요. 그다음에 링을 그 위에서 이렇게 그룹지어서 묶어줘요. 짧은뜨기로. 그게 두 번째 단. 이두 단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굉장히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이게 조직이 좀 크죠? 하얀 게 클리로 뜬 것보다 시엘로랑 클리예요. 지금 이양이가 이 위에서 쉬고 있거든요. 저 이거는 제가 이제 리니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카페에서 조금 떴어요. 이 저렇게 딱딱한 종이 혹은 자 이런 걸로 링을 만드시면요, 링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링 뜨기가 되게 이렇게 손으로 만들면 길었다, 짧았다, 균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종이, 저는 라벨을 이용했는데 로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 똑같이 나오도록 링을 만들어줬죠. 우리 집은 이렇게 남편이 주말마다 원두를 볶아요. 일주일 먹을 원두를 저희 입맛에 맞게 로스팅을 해서 먹어요. 이 처음에 로스팅한 커피 이렇게 내리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베이킹 한 것처럼 엄청 부풀죠? 막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죠? 굉장히 신선한 상태거든요.
커피 맛도 엄청 신선하고요. 하루 숙성되면 또 그 숙성된 맛이 또 다르고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음식이라 맛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매일 드립해서 먹어요. 그리고 정원 마감은 했는데 이거 엄청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날씨가 며칠 따뜻했잖아요. 흙이 아직 안 얼고 포슬포슬해서 제가 그 튤립 구근 사놨던 거 얼기 전에 급하게 심었어요. 튤립은 저렇게 조밀하게 심어도 되거든요. 그 듬성한 것보다 저는 조밀하게 심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땅이 얼지 않아서 포슬포슬 저렇게 튤립 구근을 심어줬어요. 올 봄에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튤립 개수가요. 그래가지고 올해 좀 과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구근 심고 이제 데크에 앉아서 내린 커피 마시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했어요. 저희 남편이 시나몬롤 좋아해가지고 소금빵이랑 시나몬롤이랑 저기 도곡동 갔을 때 네, 강남의 맛을 사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랑 먹으면 살짝 데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성수동에 갔어요. 성수동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와 신세계더라고요. 이 퓨전 음식들 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는데 진짜 맛있었고요. 2차로 간 곳은 이렇게 일식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진짜 다들 고수시던데요, 셰프님들이. 진짜 맥주도 맛있었고 안주도 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부메랑이라는 걸 하자고 일행분이. 그래서 저는 부메랑이 뭔가 했는데 부메랑 영상 마지막에 붙여드릴게요. 아 지금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모임에 잘 다녀왔고요. 이게 부메랑 영상. 그 계속 잔이 부딪히는 그 장면이 순환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